안녕하세요.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슨 리뷰를 해볼 거냐? 독특한 게임 하나 리뷰해보려고 해요.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나? 이 맨 앞자리 이 글자가 자, 초점아 흔들지 말고 I인지 L인지 지금 헷갈려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이슬란드인지 아니면 아이슬란드인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런 게임인데요. 자, 알았어. 뭐 하는 게임이냐?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? 그냥 물 채우는 게임이라고 하면 아실라나? 불 났죠? 물 쏘면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. 물 양은 여기 있어요.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너무 올렸네요. 물을 쏘면은 나름 나름 뭐라고 되나 이 물리 법칙을 따라요. 물은 아꼈어야겠죠. 그러니까 한정돼 있어요. 물은 아까 말했죠. 물리 법칙 어느 정도 따른다고. 그 얘기는 조금만 낮춰서 정확히 여기 안 맞춰도 이 벽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얘도 정확히 쟤를 안 맞추고 이 벽을 맞추면 물이 튕겨나와서 불을 꺼준다는 얘기예요. 나름 참신해 보여요. 이 불 끄는 게임이라니. 더군다나 좀 이렇게 퍼즐성 있는 그래픽도 정말 깔끔하지 않아요? 좋던데 이렇게 깔끔해서. 이러면 불났네. 아니 좀 더? 일로와. 뭔지 알아. 하나 보면 열을 알죠. 전 그런 세이카입니다. 물은 최대한 적게 쓰면 점수를 많이 받겠죠. 이런 게임이에요. 몇 판만 좀만 더 해볼게요. 그냥 이거의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뭐 이렇다 할 건 이제 없어요. 이거는 여기로 쏘면 물이 이렇게 가서 요걸 내려오게 하겠죠. 쏴봅시다. 역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. 띵크. 내려와. 큰일 날 뻔했네. 띵크. 다 안 꺼졌니? 자, 바쁘다고 미리 쏘는 거 없기. 괜히 물 낭비하지 말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 여기 차면 얘가 뭔가 움직일 것 같죠? 그런 거예요. 자세히 노려서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요 밑으로 조준을 해서 쏘면은 이런 거예요. 머리 좀만 쓰면은 되는 게임이고요. 나름 재밌어요. 이 정도면 재밌지 않아요? 나한테 이런 식으로 머리 조금 쓰는 게임 너무 많이 쓰면 좀 그렇고 머리 조금 쓰는 게임은 좋더라고요. 그렇다면 뭐 제가 똑똑하거나 잘난 건 아니에요. 그냥 머리 조금 쓰는 조금이라도 쓰는 게임이 좋다는 거지. 저기 불은 어떻게 한담?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. 신기하네요. 자, 또 가봅시다. 또 뭐가 있는지. 여기 불은 저기 구멍에다 쏘면 되려나요?
이건 뭔가 누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르게 하면 되겠죠? 어, 역시 난 천재인가봐요. 뭔가 안 풀리거나 안 움직이면은 주변을 그냥 살피면 되는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그러면은 물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아요. 딱 봐도 크지 않아요? 그럼 대신 물을 좀 아껴 써야 된다는 거.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 막 쓰면 안 돼요. 그럼 일단 불 좀 끄고. 제가 얘를 왜 밀었을까요? 이제 얘를 떨어뜨려서 여기 안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어, 그래, 우리가 지나가니까. 어, 내려와. 아, 이 비상한 머리. 죄송해요. 그냥 한번 자화자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. 왠지 얘를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. 기분이 아니었어요. 밀어둬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. 어라? 저기 불을 어떻게 끄라고 나더라, 그러면. 아니, 저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끄라고. 와, 진짜 너무한다. 잠깐만. 왠지, 이거 왠지 내가 질 것 같은 삘이 뭐지? 물을 다 쓸 수도 없고. 와, 미치겠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와, 진짜. 진짜 이거는, 이건 아니다. 진짜 억울하다. 이 억울함 느껴지죠? 와, 내가 깬다. 이거까지만 깰게요. 아, 나 짜증났어. 아니, 뭐 말이 되는 걸로 내가 져야 내가 이해를 하지. 아, 나 진짜. 그럼 말이 되는 걸로 져야, 죽어야 사람이 이해를 하죠, 그죠? 이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이건 납득이 안 돼, 납득이. 그지 않아요? 사람이 좀 납득되게 사람이 살아야. 나 미리 내야 한다. 없지. 이번에도 안 꺼지기만 해봐도. 이번에도 왠지 안 될 것 같은 아주 불안한 삘이 들지만은. 와, 이건 느낌이 아니었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방법이 없나? 우와, 내 모든 물을 다 쏟아붓는다, 저기다가.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를. 아, 나 진짜 억울해. 자, 그럼 여기까지 그냥. 아, 너무 억울한 관계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여튼, 참신하고 머리 쓰는 게임 정말 좋아요. 저 이런 게임 정말 좋아해요. 어, 근데 그 편은 좀, 아, 좀 아니었어, 인간적으로.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시고요. 참 그 iOS 쪽에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아요. 그 안드로이드보다 안드로이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. 여튼 이런 잡소리는 걷어치우고
자, 여기까지 그러면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